참 사람 팔자 태운 밥 팔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의 팔자고 운명이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도 있고 또 뭐죠? 남에게 상처 주면 그 상처 받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. 그 상대가 상처 받으면 그 상처 받는 걸로 아듀가 아니라는 거야. 아듀가. 아니 그래도 소위 건물도 갖고 있고 재산도 좀 있는 사람들이 더 그래. 보면은요 주변에 보면요 어려운 사람들이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. 소위 졸부나 어떻게 해서 돈 좀 모은 사람들은 자기네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상황은 개구리가 올챙이쯤 모른다고 몰라. 그냥 그 순간만 아는 거야. 그리고 내가 남한테 상처를 주잖아.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예?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한테 심하게 했던 사람들, 상처 줬던 사람들, 어떻게 해서 연락 나갔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들은 얘기를 보면 아주 통쾌. 그러니까 세상은 공짜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. 아시겠어요? 얕은 수 써가지고 남의 가슴에 못 박고 당장은 그게 쾌감을 부르고 속 시원하고 내 거 돼갖고 좋겠지만 있잖아요.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. 네? 나쁜 업을 쌓으면 그 업이 당장 나한테는 이득이도 갖고 돌아올 수 있어. 내가 원하는 걸 다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람들은. 그런데 그 업이라는 건 말이에요. 없어지지 않아요. 대물림 한답니다. 대물림. 아시겠어요? 난 나이는 뭐 아직 60이 된 것도 아니고 50대 중반이 된 것도 아니야. 하지만 보고 듣고 자라기를 어른들하고 같이 살아봤고 또 내가 결혼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강산에 한번 변할 정도의 그 횟수만큼 살아봤고 했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 정도는 알아.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. 그리고 또 상처도 겪어봤기 때문에 또 알아. 부탁인데 당장의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남의 가슴에 대목 받고 그거 내 거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. 당장은 네 거 될지 모르지만 그거 대물림한다고. 내 자손이 그 업을 다 닦고 가요. 아시겠어요? 난 부당이냐고? 우리 할머니가 무속인이었어. 됐냐?